실제로 이제 오버헤드 연결할 때 파이프가 6시부터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버티칼 쪽에서 토치 머리가 앞으로 넘어가기 전에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. 이거를 끝까지 용접하시려고 하다가 전진법으로 슬래그 묻힘이나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토치 같은 경우는 일반 토치가 아니라 플렉시벌이 유리합니다. 플렉시벌이 유리하고 파이프 같은 경우는 오지 포지션이니까 오버헤드부터 용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오버헤드 연결할 때 파이프가 6시부터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아크하고 다르게 토치를 지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뭐 앞쪽으로 이렇게 토치를 잡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통상 뒤쪽으로 잡거나 손이 열에 의해서 좀 뜨겁지 않도록 좀 자세를 잡아주시고 일단 버티칼 쪽에서 토치 머리가 앞으로 넘어가기 전에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. 이거를 끝까지 용접하시려고 하다가 전진법으로 슬래그 묻힘이나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버티칼 쪽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아래보기 쪽에서는 버티칼 쪽으로 넘어가면서 후진법으로 용접하게 됩니다. 일단은 용접하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